올 여름 7월에는 5.2 패치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현재 해외 쪽에서 루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정보들은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밀류입니다. 유출 정보를 다루시는 차오지님의 영상으로 최근에 언급이 되었는데요. 근데 차오지님이 영상을 올리시기 전부터 이미 트위터 쪽에서는 밀류에 대한 떡밥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었습니다. 4월 26일경에 트위터로 밀류에 대한 사진이 올라왔고 5월 1일에 차오지님이 유출 영상을 올리며 시황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와일드리프트가 5.1 패치 업데이트 배너를 올렸는데요. 근데 여기에 밀리오의 정령이 숨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밀리오의 출시 떡밥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참고로 밀리오는 컵롤에서도 나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비교적 최신 챔피언인데요. 현재 컵롤에서는 2티어 4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밀리오는 아군의 공격 사거리를 늘려주거나 광역으로 CC기를 해제할 수 있는 유트 챔피언이기 때문에 생존력이 부족한 애쉬, 바루스 같은 견제형 뚜벅이 원딜 챔피언들과 에너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 와일드리프트의 밀리오 출시 확정이 된다면 2022년 3월에 카르마가 출시된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와리에 등장하는 신규 유틸 서포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밀리오 출시는 아직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출시 가능성이 높구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떡밥은 카시오페아입니다. 카시오페아도 4월 26일경에 사진과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다만 와일드리프트에는 예전부터 유저들이 유출 사진들을 조작으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카시오페아 사진은 정확도가 밀리오보다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카시오페아는 컵롤에서 2010년에 나온 챔피언으로서 정말 오래된 챔피언이며 신발을 구입하지 않는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컵롤에서는 2티어로 현재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와일드리프트의 출시 경향을 봤을 때 컵롤에서 인기가 있거나 지표가 좋은 챔피언들을 모바일로 가져오는 상황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2 패치에는 밀리오도 테마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들도 있었는데요. 즉 5.2 패치에 밀리오가 나온다면 이시탈 테마가 되기 때문에 이시탈 관련 챔피언들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5.2 패치가 프렐로드 테마로 간다면 리산드라, 트런들, 세주아니처럼 출시될 수 있는 챔피언들이 확 달라지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프렐로드 테마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레나 모드가 와리에 등장을 했고 여기에 특정 카드를 고르면 프렐로드 챔피언들의 스킬을 쓸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리산드라가 발을 묶는 스킬을 특정 카드로 발동하는 식으로 신규 챔피언들의 떡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프렐로드 테마에 대한 얘기가 해외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 트위터 유저분의 정보글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5.2 패치가 총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신규 챔피언들이 나오고 5.2 패치 신규 챔피언은 얼음, 해골, 불의 컨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불 관련 챔피언으로 밀리오의 떡밥이 등장했죠. 그래서 다른 유저분들이 얼음은 리산드라, 해골은 모데카이저나 카서스 혹은 요릭이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즉 이분의 정보로는 5.2 패치는 테마가 없이 진행이 되고 컨셉이 제각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 내용들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번식하세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